신용이야, 야, 때타 그러지 마. 이거 우리 갓닉 게 아니라는 거. 갓닉 언니, 사요리! 안녕하세요. 니블마마입니다. 어색하다. 여러분! 갓니니 다이어리에서 여러분들께 긴급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두 가지 빅뉴스가 있어요. 어떤 빅뉴스? 첫 번째 뉴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엄청 큰 이벤트를 해요. 맞아요. 어떤 이벤트? 엄청 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갓니니 다이어리에서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영상에서 쭉 설명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많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번 이벤트가 특별한 이유는 저한테도 없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것들로 준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갓니의 그 위시리스트가 있거든요. 정말 꼭 사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그대로 가져가서 제가 오늘 제 쌈짓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걸 다 사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갓니, 두 번째 빅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 빅뉴스는 제가 갓니가 바로 제가 니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요. 박수! 맞아요, 여러분. 아, 드디어 지금 소미도 지금 축하한다고 안에서 멍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갓니가 중학생이 됩니다. 맞아요. 갓니 미리 축하해요. 미리 말고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갓니니니는 지금 니니가 초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그리고 이제 예비 중학생 갓니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갓니는 조금 다른 갓니만의 중학생의 어떤 라이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생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중학생 갓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갓니가 직접 촬영하죠? 네. 맞아요. 지금 사실 갓니가 비공개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아니고 정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거죠. 네, 엄마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빅 이벤트 내용은 뭔가요? 제 갓니 채널이 생기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좋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을 지어주세요. 오, 정말 여러분 니블리라는 이 구독자 명칭도 여러분이 지어주셨고요. 제 채널 니블마마 채널도 여러분이 지어주셨잖아요.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갓니의 이 단독 채널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신다면 만들어주신다면 너무너무 뜻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참, 근데 제 채널 이름이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니까 좀 더 중학생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또 바람이 또 있어요. 근데 제 채널 이름이 아니라 패션이나 뷰티, 먹방, 요리, 또 그 공부. 그렇지, 공부. 공부, 일상. 어떤 것들을 제 영상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는지도 주제 추천해주세요. 오,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상품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뚜둥. 짜잔. 정말 장안의 화제죠.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 막 이 아이폰 11 프로 많이 보실 거예요. 저희 정말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네, 실버 컬러고요. 그리고 64기가입니다. 갖고 싶다. 이 진짜예요? 그럼 가짜겠니? 진짜? 그래. 아이폰 처음 봐요, 이렇게. 그치. 신용이야. 야, 떼지 않고 싶나. 이거 우리 갓니께 아니라는가? 안 돼요. 우리 갓니는 엄마가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앞에서도 제가 약속했잖아요. 갓니는 졸업선물을 사준다고. 이거는 우리 니블리 여러분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채채채. 예. 여러분 거예요. 네, 아이폰 11 프로 신용입니다. 한 대 준비했어요. 다음 이벤트 상품은 바로 요 펜이에요. 와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라미펜이에요.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맞아요. 지금 갓니가 이 라미펜을 꼭
자기 졸업식 날 또는 입학식 날 꼭 사달라고 했던 건데요. 이 라미펜은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필기구예요. 가니니니 아빠 인형반이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어떤 글씨를 쓸 때 필기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에서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이 라미펜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라미펜 엄청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방탄소년단 BT21과 콜라보 이 제품이 나온 거예요. 이벤트가.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냉큼 이걸 안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입 갖고 싶죠? 라미도 너무 갖고 싶은데 또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야들 또 BT21이 굿즈 상품이니까 더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안 돼. 너무 예쁜. 지금 요 아래 사진으로 제가 매장에서 찰칵찰칵 찍어온 사진 요 아래 보이시죠? 여러분께 이걸 뜯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 이 사진으로밖에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거를 이 상품을 뜯어서 개봉을 하면 이 상품성이 좀 그렇잖아요. 선물 받는데 헌거 받는 거 같고 중고 받는 거 같고. 그래서 요 느낌 그대로 전달해드리려고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거 받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간이야, 너는 나중에 사. 너 돈 모아서. 다음 이벤트 상품은 저번에 제가 중학교 가면 필요한 물건들 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노세범 필요하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노세범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노세범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몰라서 노세범이 뭐지? 이러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 상품은 이 노세범이에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얼굴에 피지가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파우더로 슥슥 감출 수도 있고 땀을 흘리면 앞머리가 안 예뻐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머리도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세범 파우더 여러분께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두 명! 그리고 또 앞머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앞머리를 예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짜잔! 요 이쁜 앞머리 롤을 준비했어요. 와, 이거 간이한테도 없어요? 맞아요. 간이 요즘에 매일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앞머리 때문에 전쟁이에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해버렸는데. 이게요, 꼭 집에서 다 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학교 걸어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장점 있는 USB 충전해서 갖고 다니는 카카오 브랜드 USB 충전 헤어 볼입니다. 이거 되게 좋다. 아, 뜨거워. 너무 앞머리 없잖아. 아니, 이렇게 말고 다니면 되는 거지. 카카오 헤어 볼을 두 분을 위해서 두 개를 준비했어요. 유후! 우리 미모니, 수부지니까 쏘지 마. 됐어요, 됐어요. 너도, 너도. 니블리 여러분 거야. 다음 상품은 요 간이니 빅 머그컵이에요. 맞습니다. 짜잔! 지금 이 너무 예쁜 이 간니니니 빅 머그컵인데요. 음료를 넣잖아요? 따뜻한 티 넣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상하게 보온도 잘 돼. 이 보온병도 아닌데. 그리고 네. 저는 맨날 아침에 시리얼 먹는데 이 컵에다 담았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정말 시리얼 담아서 먹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컵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예쁘다는 거. 지금 이 컵을 보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께 새 컵, 간이니니 굿즈 이 빅 머그컵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 분께 준비를 했어요. 다음 이벤트 상품은 바로 캐스 키드슨의 너무 예쁜 짜잔 핸드크림이랑 립밤 세트예요. 일단 케이스가 정말 너무 예쁘죠?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에 짜잔 이렇게 열면 크림이랑 립밤이. 네, 맞아요. 립밤. 이 캐스키드슨 제품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전에 이 핸드크림만 가지고도 간이니니 다이어리에서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장미향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간이 지금 계속 갖고 다니고 있죠? 네, 근데 맞아요. 이 향은 저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되게 좋은 향이 맞아요. 그리고 이 제품 다 쓴 다음에 이 빈 케이스가 소장 각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뻐요. 여기에 이렇게 뭐 립스틱이나 아니면 정말 소중한 이런 아이템들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갖고 싶네요, 정말. 전 이거 갖고 싶어요. 이제 다 갖고 싶지 뭐. 자, 이 캐스키드슨 이 립밤과 핸드크림 이 세트 요것도 두 분께 예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개 준비했어요. 다음 이벤트 상품은
진짜 아이폰도 너무 갖고 싶었지만 이것도 너무 예뻐서 아까 엄마한테 엄청 졸랐다가 거절당했죠. 바로 짜잔. 진짜 예쁘죠? 네, 슈펜에서 이번에 스누피와 콜라보를 했는데 너무 예쁜 가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에어팟 케이스도 같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텀블러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슈펜, 스누피 이 텀블러 가방인데 이게 작은 사이즈와 그리고 빅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래가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담을 때 이렇게 정리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그냥 에코백은 그 모양대로 동그란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동그랗게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딱 네모나니까 예뻐요. 진짜 들고 다닐 때도 너무 멋있고 예쁘고. 맞아요. 또 이렇게 보면 아래 이 수납 이 공간도 이 포켓들도 많아서. 맞아요. 되게 실용적이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되게 가방이 흐물거리지 않고 되게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끈이 있어가지고 스트랩. 맞아요. 연결하면 길게 이 크로스로 멜 수 있고. 아, 그리고 여기에 텀블러 꽂는 거다 안에. 그렇지, 텀블러도 꽂을 수 있고 뭐 조그만한 뭐 도시락 이렇게 갖고 다닐 수도 있겠다 이 가방은. 그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는 이게 마음에 들고 우리 간이는 이게 마음에 든대요. 이 가방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간이가 이제 양보해라. 제가 양보할게요. 맞아, 사실 다 양보해야 돼. 다음 이벤트 상품은 뭔가요? 짜잔. 짜잔,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대박이죠. 이번 상품은 바로 에어팟 프로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발매가 안 돼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발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목요일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간이님이 학교 뭐 가든지 말든지 저는 일단 새벽부터 줄 서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에어팟 프로 딱 그날 사와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선물은 짜잔, 요 귀여운 어피치 보조 배터리요. 근데 이건 그냥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맞아. 손만도 돼요. 대박. 갖고 싶다. 그죠?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카카오 매장을 갔었는데, 카카오 프렌즈 매장 갔는데 간니니니 캐릭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모자 쓰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구주이냐. 제가 진짜 보조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학원 다닐 때나 놀러 다닐 때도 항상 챙겨가는데 다 무거워요, 보조 배터리가. 근데 이건 안 무거워요. 오, 진짜.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없을 때는 겨울에 되게 손도 시려운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맞아요. 했는데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는데도 손이 따뜻하게 되니까. 이 보조 배터리를 한 분께 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대 정말. 다음 이벤트 선물은 짜잔! 짜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거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맞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막 산 지 얼마 안 될 때여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때 댓글에 아 그거 원래 그렇게 박시하게 입는 옷이에요 라고 또 어떤 리뷰리 분들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입어서 예쁜 옷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리뷰리 분들이 아 저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문의 주신 그런 리뷰리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를 또 간이만 입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우리 간이니와 미녀 삼총사대라고 두 분께 이 똑같은, 정말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사이즈의 이 프리사이즈의 이 후드 집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옷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학교에 자주 입고 다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간이야 넌 맨날 그것만 입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맨날은 아닌데 너무 자주 입고 다니니까 맨날 입고 다니세요. 그만큼 간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이 후드 집업을 두 분께 드릴게요. 예쁘게 입으세요. 다음 이벤트 선물은 짜잔, 간니님 인형이요. 야, 굿즈 중에서 인형 빼면은 굿즈가 아니죠? 맞아요. 이렇게 그쵸? 인사될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니님이 인형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진짜 말랑말랑해. 네, 정말 말랑말랑하고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팔 움직여요. 뒤에서 잡아야지.
껴안고 자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부들부들하고 정말 감촉 대박. 승희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손이 아파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막 팔 물어요. 앙! 말. 조만간 터지면 어떡하지? 그래요? 안녕. 이번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기요. 다음 이벤트 상품은 짜잔! 탱글 엔젤 헤어빗이에요. 이 빗 진짜 예쁘기도 하고 디자인이 머리도 엉키는 거 없이 진짜 잘 빗어져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빗이에요. 이 탱글 빗이요, 그 몇 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전에 저희 그 간이 언니가 엄청 머리가 많이 엉켰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언니 간이 언니 이모가 이게 그 당시에는 천사 빗으로 불렸어요. 완전 천사 날개 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트.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천사 빗으로 불렸거든요. 그때 선물을 몇 년 전에 받고 간이 언니 머리를 이렇게 빗겨줬더니 정말 너무 신기하게 매직 이러면서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아야 아야 이런 일 없이 진짜 막 손을 잡았더니 아픈 그 엉킨 것도 하면은 완전 이렇게 쓱. 맞아요. 정말 매직이에요, 매직.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해서 상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아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헤어빗을 준비했습니다. 간이니가 정말 쓰고 있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오늘 추천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탱글 엔젤 헤어빗을 두 명께 드릴게요. 대분 두분. 다음 이벤트 상품은 짜잔! 바로 저희 니블리 카페 체험권이에요. 와! 여러분들의 정말 니블리 분들의 아지트죠. 네, 이 니블리 카페 체험권을 8분께 준비를 했어요. 오시면은 슬라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방도 만들 수 있어요. 가방도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죠? 쿨케이스. 쿨케이스 있죠? 또 레진 공예. 레진 공예로 목걸이, 팔찌, 반지, 반지, 열쇠고리 등 나만의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주말에 오시면은 저희 간이니가 직접 만든 음료수도 드셔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간이니가 주말에 보통 많이 가는데 평일날도 가끔 게릴라성으로 이제 방문도 하고 주말에는 가급적 간이니 가고 있죠. 가면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사인도 하고 또 같이 막 뛰어놀고 옥상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놀고 그리고 가끔요 간이니가 서비스로 음료도 만들어서 드려요. 오세요. 네, 간이니 만나러 니블리 카페로 오세요. 오세요. 8분께 체험권 드립니다. 마지막 이벤트 상품은 정말 마지막 상품은 이건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간이야 말은 바로 해라. 엄마도 갖고 싶다.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상품은요 대망의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바로 다이슨 에어 랩이에요. 진짜 갖고 싶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갖고 싶어. 우리 간이가 이게 지금 신상품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출시한 지가 이게 나오자마자 엄마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우와 너무 하고 싶다 이랬어요. 이게요 여러분 힘들게 말 이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갖다만 대면 그 바람 때문에 슉 에어랩처럼 슉 말리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이슨 매장 지나갈 때마다 꼭 정말 시험을 하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침을 막 꽉 삼키면서 사고 싶다 이랬어. 여기 이 예쁜 모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쉽게 에어롤을 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드라이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로 머리도 말릴 수 있고 맞아요.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 헤어롤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케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저희가 이걸 뜯어가지고 진짜 시범도 해보고 진짜 시범 보여주고 싶다 하고 싶은데 네 안 되겠죠. 맞아요. 절대 포장을 뜯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직접 오늘 사와서 여기에 테이핑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네. 간이가 숱이 머리 숱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머리 결은 되게 얇은데 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샤워를 하면 좀 잘 안 마르는데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가 있어요 집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진짜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이 뭐죠? 웨이브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기다리다가 살 거예요. 그지? 왜 그 진짜 좀 기다릴 걸 너무 일찍 샀어요. 그니까요. 네. 자, 이 너무나 저희가 탐나는 그렇지만 절대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이 다이슨 에어랩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폰보다 이 다이슨 에어랩이 사실 더 좋아요.
진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상품들로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간이의 위시리스트. 그동안 1년간 목놓아 부르짖었던 위시리스트 중에서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상품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총 30분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벤트는 몇 주간 하죠? 3주. 맞습니다. 3주간 진행돼요. 보통 가니린이 다이어리 이벤트는 일주에 굉장히 짧게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3주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일반 이벤트가 아니라 간니 단독 채널의 이름 또는 간니 채널에서 어떤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봤잖아요. 그 12월 초 혹은 중순에 우리 간니 채널 단독 채널이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시는 이제 댓글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다 읽어보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채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짧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3주 동안 완전히 열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제품별로 좀 몇 가지씩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셔야 돼요. 3주 동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언제 발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우리 간이린이 다이어리 채널 들어와서 계속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이벤트 발표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것들이니까 예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무스가 되게 좋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에 응모를 했는데 첫 번째 주에 아이폰을 발표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다이슨 헤어랩을 아직 발표 안 했으면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발표할 거니까 계속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계속 기회가 생겨요. 또 에어팟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상품들이 계속 줄지어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1주차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2주차도 있고 그렇죠. 3주차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이 이벤트는 당연히 간니린이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한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간니린이 다이어리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벤트 당첨자 중에서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바로 탈락됩니다. 그래서 꼭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동생 다 간니린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네, 이번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행운은 다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그렇죠?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구독은 필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제 채널 이름 예쁘게 지어주세요. 간니 채널에서 어떤 내용 했으면 좋겠는지도 알려주세요. 내일은 뭐가 될까? 간이린이 많이 구독해주세요.